우리 아까 보금자리에서 이 보금자리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합성어로 보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는 좀 빼야겠어요. 이건 시험에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금을 어근으로 보고 있어요. 자리도 하나의 명사고, 그래서 보금과 자리는 합성어로, 표준국어사전에서 합성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문에서는 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이제 숯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숯은 우리 아까 암수를 표시할 때 수를 쓴다고 했는데, 암수를 할 때도 숯을 쓰는 단어들이 세개 있죠. 숫양, 숫염소, 숫쥐. 이때 이 숫도 분명히 접두사예요. 암과 수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숫양, 숫염소, 숫쥐 접두사고, 또 암양, 암염소, 암쥐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예요. 그런데 똑같은 파생어인데 이때 접두사 숫, 그러니까 숫음식, 숫총각 할때이 숫은 암수의 숫이 아니죠? 그렇지? 의미상 이때 숫은 뭐야?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즉 본래 그대로 또는 변치 않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래서 숫음식 하면 아무도 젓가락질하지 않은 거, 처음 차려놓은 그대로 있는 거, 알겠죠? 또 수총각 하면 어떤 여자도 손대지 않은, 알겠어요? 안타까우네. 그래서 수총각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숫눈. 그런데 세상이 참 희한해서 수총각이니 수처녀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사실상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시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자라나서 크면서 굳이 성적 접촉이 아니더라도 남녀가 만나는 일이 많은데, 그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남녀관계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수총각 수처녀라는 말을 쓰는 건 굉장히 인권 모독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총각 수처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 남자답지 못한 또는 아직 여성스럽지 못한, 그죠? 그러니까 수줍어하는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쁜 뜻이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아우, 쟤는 수총각이야, 그러면 아직 연애가 서툰 이런 의미지, 뭐 남녀관계를 한 번도 안한 이런 의미로 바라보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숫이라는 말은 본래 그대로의 이런 뜻이야. 본래 그대로의 그런 뜻. 그리고 만약에 수총각이라는 말이 썩 그리 듣기가 불편하다면 당연히 수처녀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작품을 새로 내거나 영화를 새로 만들면 처녀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인권 뭐라고 하나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참 젊은 친구들은 그런 말들을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냥 처음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말을 왜 따라해?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그 어휘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따라하니까 결국 나이 먹으면 똑같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젊을 때부터 이 말이 성적 차별을 담는다 하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예를 들어 일본어로 뭔가 어떤 분야에 처음 들어가면 입봉한다 이런 말을 해. 근데 굉장히 저속한 말이거든. 그러면 안 쓰면 되거든. 그냥 처음 진출했다 이러면 되는 건데 자꾸 그 어른들의 말을 흉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뭐야?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날부터 여기서 스님이 말하는 젊다는 건 주민등록상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의식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기존의 어떤 그런 차별적인 용어들을 안 써야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스로 실천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어른들의 말, 그 늑다리 어른들의 말을 따라 흉내내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안 쓰면 되죠. 됐습니까? 농담으로도 안 해야 돼. 원래 그런 말들은 농담을 하면서 나오거든.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죠? 이 작품은 저의 처녀작으로 이런 말안 해요. 그러나 이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저속한 말들은 가급적 쓰지 않도록 애를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속한 말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적 뉘앙스가 담긴 말들,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굳이 그렇게 남들이 옛날 어른들부터 써오던 그런 저속한 말을 써서 거기에 편승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상대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들은 나쁜 말이지만 우리가 남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성적 미묘한 느낌을 주는 어휘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걸 나쁘게 쓰니까 문제인 거야. 이해돼요? 예를 들어 같은 모임에 갔는데도 맨 시꺼먼 남자애들만 있는 것보다는 여자애들 있는 것이 아무래도 참여하는데 더 분위기가 좋고 맨 여자애들만 모여가지고 막 서로 뽐내는 것보다는 남자애들이 섞여 있는 게 모임이 부드러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남녀로 태어나서 마찬가지. 이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성적인 정체성 이런 면에서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걸 자꾸만 나쁘게 이용을 하고 상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건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발언도 있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발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관계들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휘상에 있어서 조심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숯은 그런 의미하고는 관계없이 그지? 본래 그대로의 의미 숯총과 그럼 숯누는 무슨 뜻이겠어?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눈을. 반면에 형용사 숯대다는 뭐예요? 매우 수줍어하다 이런 의미로서 숯대다는 말을 씁니다. 다음 시아버지 할 때의 시, 시누이 할 때의 시, 접두사고 알몸, 알밤, 알개미 즉 아주 작은 것 또는 진짜 알부자에서 진짜라는 의미 이렇게 접두사로서 그러니까 이 알은 달걀의 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 관계 없이 접두사로 또 암과 수가 접두사고 자 조심할 게 이 애인데 우리가 구어체에서 아이를 줄여서 애라고 쓸 수 있죠. 이 애 누구예요? 그죠? 애 하는 말을 씁니다. 애가 벌써 성숙했어 하고 애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지금 애벌레 애순 할 때 애는 이 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직 덜 자란 그죠? 앳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애송이, 애호박, 애벌레, 애가리 즉 맨 처음에 이런 뜻 애가리 하면 초벌구이를 말하죠. 즉 처음 하는 걸 말해 논밭을 처음 일구는 걸 또 애벌레 아직 어리다 이 말이지 애호박 아직 덜 자란 그런데 우리말에 애순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어린순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애벌레라는 말은 어린벌레라고 쓰지 않습니다. 애벌레만 표준어죠. 그래서 애순 어린순은 복수표준어지만 애벌레는 애벌레만 되고 어린벌레는 안 되죠. 아이고. 어린벌레라는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엇이라는 말이 서로 마주대하다 어긋나다라는 의미로 엇샘, 엇각, 엇보. 선생님이 중요한 걸 한다면서 왜 접두사 쪽을 쭉 설명하냐면 얘가 전부 다 한 번씩 이렇게 두루두루 출제된 것들이에요. 특히 접두사, 접미사가 합성어보다는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높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워요. 자, 또 엇샘, 엇각, 엇보 할 때 이 엇은 즉 서로 어긋났다 또는 마주대한다라는 의미. 올감자, 올벼, 올콩 이럴 때 올은 어떤 식물이 일찍 자란 이런 의미로 올벼, 올감자, 올콩. 반면에 옹생원 할 때는 옹졸하다. 그래서 우리 옹고집, 옹생원, 옹골하다. 반면에 옹달샘, 옹달솔 할 때 옹달은 작고 오목하다는 의미의 접두사죠. 다음 페이지 찰이 나오죠. 찰은 매에 상대되는 말로 찰떡, 찰흙 또 차돌, 차수수. 그런데 찹쌀할 때는 비읍이 첨가되죠. 이렇게 뒤에 된소리, 쌍시옷이 나오면 비읍이 첨가돼서 찹쌀.
이는 끈기가 있고 차지다 라는 의미야. 찰지다 차지다 둘 다 돼. 그래서 끈기가 있고 차진 것을 가리키고, 다음에 찰떡의 반대는 그래서 맷떡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맷떡, 찰떡. 그 다음 찹쌀의 반대는 맵쌀이 되고, 풋이라는 접두사죠. 풋고추, 풋사랑, 풋장. 덜 익었다, 미숙하다 이런 의미지. 한이, 한이 한 고비, 한아버지, 한겨울, 한어리, 한마을, 또 한대. 아주 다양하게 접두사로 쓰여요. 근데 문제는 이 접두사 한의 구별보다도 더 중요한 건 관용사 한이 있죠. 그렇죠? 즉 이때 관용사 한은 반드시 뭐야? 하나라는 의미를 가져. 하나. 즉 하나라는 의미.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럴 때 한 사람은 붙였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리에는 뭐야?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하고 쓰는 거죠. 그러나 한 마음이다 할 때 두 마음이란 말은 없죠. 그리고 한 마을에 산다 할 때 한 마을을 두 마을에 산다 이런 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이 하나라는 의미, 원, 하나라는 의미일 때에는 관용사라 띄워야 돼. 하나라는 의미일 때는 관용사라 띄어 쓰고, 그러나 이게 같다는 의미, 또 한가운데다라는 의미, 한겨울이다 그러면 겨울의 한가운데다 이런 의미거든. 이럴 때에는 접두사라 붙여 쓰는 거죠. 특히 한대 주위에 한대 하면은 바깥을 말하는 거거든. 하나가 아니지? 한대, 한대 자다가는 뭐 입 돌아간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한대, 바깥에 차가운 곳 이런 의미죠. 핫바지 할 때 핫은 솜을 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핫옷하면 솜을 넣어서 따뜻한 옷이야. 그런데 우리가 핫바지를 사람에게 쓸 때는 무슨 뜻이야? 모자란 사람을 비유할 때 쓰죠. 저런 핫바지 같은 놈하고 모자라다는 의미지, 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핫바지라고 하진 않죠. 사전에서 꼭 검토해보고. 하다비는, 하다비는 무슨 솜을 넣어둔 아버지야? 아니지. 하다비는 뭐야? 유부남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없으면 뭐라고 해? 호라비라고 하는 거고, 아내가 있을 때는 하다비, 뭐 남편이 있는 사람은 하더미, 그리고 남편이 없을 땐 호러미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햇곡식. 이때 햇은 그해의 처음 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해의 처음 난 곡식이다, 햇곡식. 그 다음 헛구역질, 헛기침, 또 헛소문 할 때 헛은 쓸데없다라는 뜻, 또는 실속 없다라는 뜻이고, 홀몸, 호라비, 홀, 접두사, 짝이 없다는 의미요. 자, 혼입을 헛겹, 이럴 때 한겹이라는 뜻이고 외톨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말에는 혼몸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접두사 홀을 써서 홀몸이라는 것도 있고, 반면에 접두사 홋을 써서 혼몸이라는 것도 있어. 이 둘은 예전에는 솔로일 때에는 혼몸이라는 얘기고, 반면에 가족이나 친지가 없으면 홀몸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그 구별은 없어. 대신 이 홀몸이라는 말에는 없는 뜻이 혼몸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를 베지 않았다는 거야. 아이를 베지 않은 몸을 혼몸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이를 뱉다는 의미로서 홀몸이 아니다라고 해야 돼? 혼몸이 아니다라고 해야 돼? 혼몸이 아니다. 아이를 뱉다는 의미로는 혼몸이 아니다라고 써야지, 홀몸이 아니다는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혼몸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다? 아이를 배제하는 몸이다라는 뜻이 들어있죠. 다음 황새, 황소, 황고집의 황은 누렇다가 아니야. 누를 황자 황소가 아니에요. 뭐야? 큰 소야. 수소를 황소라 하죠. 이해돼요? 수소를 황소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때 황새 그러면 누런 새가 아니야. 뭐야? 큰 새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접두사 황은 크다,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이제 접두사가 주로 용언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말들, 갓나다, 갓굽다 하면 금방 구웠다, 금방 나왔다. 깔보다 할 때 깔은 아래로 여기는 거지, 따라서 깔보다, 아래로 여겨보다 이 말이고, 내닫다, 내두르다 할 때 내는 즉 밖으로라는 뜻, 그래서 내닫다, 내두르다, 내쫓다, 덧나다, 덧붙다의 덧, 거듭이라는 의미, 대삼다, 대익다, 대알다, 이런 단어들은 찾아보지 않으면 낱말 뜻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꼭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낱말 뜻도 검토해야지. 솔직히 과목마다 스님들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 합격이 쉬운데 하라는 건 안 하고 꼭 혼자 해야 될 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워지고 할 게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그냥 학원을 다니면 수업을 들으면 딱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하라는 것만 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시험 보기까지 서너 번 반복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또 공부한 걸 반복하고, 그러면 일곱 번, 여덟 번 반복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는데 못 풀 게 뭐가 있겠어. 근데 공부는 A라는 걸 공부해놓고 집에 가서 복습하라고 하면 엉뚱하게 B를 펼쳐놓고 공부하니까 이게 엇박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 운동을 할 때에도 같은 동작을 여러 번 하게 하잖아. 그래서 기본기가 갖추어지면 그 다음부터 기술을 익히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잡혀야 되고, 그 기본기는 말 그대로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걸 가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괜히 건방지게 이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 이해하는 걸 이해 못했을 때 질문하면서 자꾸 연습해야 돼. 사실은 한 번 듣고 바로 할 수는 없어. 한 번 듣고 또 틀리면 와서 질문하고 또 욕먹고 다시 또 하고, 그죠? 이러면서 반복하면서 자기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왜 공부는 한 번 듣고 이해하려고 해요? 스님이 볼 때 공부는 자전거 타기야. 처음부터 안 넘어지고 타는 사람은 없지 않나? 처음에는 다 한두 번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친구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처음부터 안 넘어졌어요? 그죠? 처음엔 넘어지죠. 안 그래요? 응, 처음엔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안 넘어지게 돼. 근데 그때 어떻게 안 넘어지냐 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참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공부도 그래. 너 언제부터 이렇게 알고 있니 했을 때 설명하기가 힘들어. 어느 날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참고 해야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몸은, 예를 들어 뭐 헬스장 가서 뭐 운동한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된다, 별걸 다 알아. 그래서 처음에는 가벼운 것부터 해. 근데 공부는 뭐야? 어려운 것부터 해. 그건 마치 헬스클럽에서 10kg도 들기 힘든 놈이 50kg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제 헬스클럽 등록한 놈이 자기 그 무슨 저 뭐야 육체 그 뭐냐 이거 콘테스트 이런 데 나간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니야? 근데 왜 머리로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냐고. 나는 가끔 이제 막 들어온 친구가 스님 수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한 달 공부한 친구가, 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한 달만 듣고 다 알면 선생님은 뭐 먹고 사냐?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지. 선생님들은 그걸 알려고 10년, 20년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주면 안 되겠지만 제대로 가르쳐줘도 그게 자기 것이 되려면 한참 걸려. 그 한참이 뭐 1년, 2년이 아니야. 우리 시험에 필요한 것은 즉 적어도 한 6개월 이 정도는 가야 기본기가 잡힐 수 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를 해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6개월 두 번 돌아갈 때까지는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즉 주어진 걸 이해하려고 애쓰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대부분은 그러기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분발하고, 만약에 국어라는 과목을 내가
6개월 만에, 1년 만에 완벽하게 하겠다. 그건 불가능하죠. 스님도 20년, 30년 배우고 가르치고 했는데 아직도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많죠. 다만 선생이 아는 건 우리 시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니까, 우리 시험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으니까 우리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많이 아는 거죠. 그러나 국어라는 거 전반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선생이 찾아보라 하고 익혀두라 라는 건 시험에 나오기 전에 먼저 익혀두고 살펴두기 바랍니다. 자, 도맡다, 도편수 할 때 도는 우두머리 또는 모두라는 의미고, 되봤다의 되 접두사고, 뒤엎다, 뒤놓다의 뒤가 접두사예요. 앞뒤에 이 앞뒤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뒤엎다 하면은 뒤로 없다 이 뜻이 아니야. 함부로 이런 의미지. 반대로 이런 의미지. 그렇죠? 또 들이밀다 할 때 들이가 역시 함부로라는 의미. 들이닫다, 들이덤비다 하면 들어가다가 아니야. 들어가다거나 들다라는 뜻이라면 합성어지. 근데 이때 들이는 마구, 함부로 이런 뜻이지. 또 빗나가다, 빗은 빗두로라는 의미, 잘못하여라는 의미고. 자, 셋이, 셋시시 모두 똑같은 접두사인데, 파라타라고 하면 새라는 접두사를 쓰는데, 세파라타 여기에 퍼로타 그러면, 퍼로타 그러면 뭘 써요? 시를 써요. 그럼 어떤 경우에 새를 쓰고 어떤 경우에 시를 쓰는가 가만히 봤더니 모음의 차이잖아. 여기 양성 모음이 오면 뭘 써? 새를 쓰고, 여기 퍼로타하고 음성 모음이 오면 뭘 써요? 시를 쓰죠. 그렇죠? 그리고 샛노라타, 이렇게 샛노라타 또 신누로타, 신누로타 즉 결국 이런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아닐 때에는 시옷을 붙이죠. 그래서 샛노라타라고 쓰고 신누로타라고 쓰지. 여기 양성 모음이니까 새를 썼는데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안 나왔으니까 시옷을 붙였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새, 셋, 시, 시슨 모두 접두사가 붙은 말이죠. 시퍼렀다, 시꺼멓다. 자, 설익다라는 말, 설삼다라는 말. 이걸 우리 교재에서 접두사로 처리한 이유는 문법 교과서가 이를 접두사로서 즉 수록했기 때문에 여기 써놨는데, 현재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역시 설을 접두사로 처리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합성어로 나왔어요. 그러므로 설익다는 합성어다라는 것. 설익다, 설다와 익다의 결합으로 설다라는 말이 불충분하다라는 뜻. 밥이 설다 그러면 충분치 않다라고 혼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설익다, 또 설삼다, 설마르다 모두 합성어로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물론 이것을 합성어로 보느냐 파생어로 보느냐가 결정적인 답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출제된 거에 의하면 설익다 합성어로, 합성어로 즉 처리하니까 여러분들도 설익다 합성어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면에 얄밉다 그리고 얄궂다의 얄은 즉 이상 야릇하다라는 의미의 접두사, 얄밉다, 얄궂다 즉 접두사고, 또 외따로 외딴 했을 때 이 외딴은 관용사야. 외딴 관용사야. 이 관용사 외딴이 파생어라 이거지. 그래서 외딴하고 홀로라는 의미의 접두사가. 그 다음 짓밟다, 짓누르다 할 때 짓이라는 접두사, 함부로라는 의미의 접두사고, 치가 접두사죠. 그래서 치밀다, 치받다 접두사입니다. 자, 접두사는 그나마 형태가 그대로야. 섞이지 않기 때문에 형태를 외우기만 한다면 알아볼 수 있지만
이제 전미사가 문제야. 전미사는 형태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형태가 감추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야? 품사를 바꾸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전미사의 경우 더 신경을 써야죠. 먼저 한정적 접사. 한정적 접사는 무슨 뜻이라고? 품사를 바꾸지 않는 거. 자, 전미사는 하다가 멈추면 그러니까 오늘 좀 일찍 끝냅시다. 그래서 여기 한정적 접사, 전미사부터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럼 잠깐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두음 법칙과 사이소리 현상을 끝으로 비로소 이제 음운론을 마치고 형태론으로 왔어요. 형태론에 있어서는 먼저 문장이라는 요소, 그거의 하위 요소가 어절, 그 어절의 하위 요소가 단어, 그 단어의 하위 요소가 형태소고, 형태소가 가장 최소의 단위예요. 그런데 그 형태소는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와 그리고 문법적인 걸 드러내는 형식 형태소가 있다고 했고, 형식 형태소 세 개 뭐라고요? 조사, 어미, 접사. 이건 시험 볼 때까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리고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고, 어미는 뭐하고 이루어진다고? 어간과 이루어지고, 접사는 뭐하고 이루어진다고? 어근과 이루어져서 화생을 이루는 거야. 특히 형태소 구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간과 어미다. 이 어간은 비록 의존 형태소지만 실질 형태소고, 이 어미는 의존 형태소면서 형식 형태소죠. 즉 이렇게 의존이면서 실질인 건 어간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어간과 어미로 나눈다는 것은 그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라는 거야? 동사나 형용사, 용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 이외에는 어간 어미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하나만 해볼까? 여기 치솟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아까 접두사 치를 배웠죠? 치솟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질문을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라 하면은 어간은 뭐예요? 어간은 뭐예요? 치솟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어간과 어미로 나누라 그러면 어간은 뭐야? 치솟이죠. 왜냐면 기본형이 치솟다니까. 어미는 뭐야? 앗과 다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접사와 어근으로 나누라 이렇게 질문하면, 어근을 물어보면 여기서 접두사가 뭐예요? 치니까 어근은 뭐가 돼? 솟았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즉 어간 어미의 구별과 접사와 어근은 별개의 개념이야. 알겠죠? 예를 들어 여기 울보, 그러면 울보라는 말에 어근은 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울다고. 접사가 뭐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전미사니까 얘가 접사, 전미사고 얘는 어근이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울보를 가지고 어간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간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 물은 놈을 패야 돼. 알겠어요? 왜냐면 동사나 형용사에만 물을 수가 있단 말이야. 어간어미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리고 대신 이건 접사와 어근은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꼭 잊지 말 거. 어간, 어미라는 구별은 어디에서만 한다? 동사와 형용사에서만 한다. 이거 잊지 말고 이렇게 파생어나 합성어를 이루는 건 공부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꼭 복습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